수 있는 단어는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늙지 않는 영원한 청년 작가로 부른다. 황금 벌판의 아름다운 풍요와 배고픈 실존의 결핍 사이에서 자란 관뚜껑 같던 어린 시절을 지나 처음 기차를 통해 세상은 넓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 끝까지 떠나고 싶은 밤을 견딘 소녀는 뛰어난 감성을 가진 작가로 성장하게 된다. 가슴 속에 영원히 나이 먹지 않는 짐승 한 마리를 품은 채 유랑과 회귀를 반복하며 필사적으로 달려온 지난 시간들. 작가 박범신의 그 40년간의 흔적은 마침내 갈망 시리즈 3부작을 토해냈다. 지나간 청춘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베인 은교. 홀로 치열하게 글과의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든 청아차. 평생을 바쳐 역작을 탄생시킨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은 고산자. 치열했던 삶을 가슴 한켠에 묻고 50년 만에 다시 고향의 품으로 안긴 박범신. 자연인으로서 그의 마지막 꿈이 거기 있다. 현실과 초월의 두 세계를 나머지 삶에서 접붙여 사는 것. 박범신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범신, 그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다. 이거 야, 저렇게 가보자 되게 힘든데. 짧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범신 선생님의 시순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왜 가족들 이렇게 있잖아요. 딸만 열나서. 나이대로 나와서 큰절하고 감으로 돌려야 되겠네. 자, 지금 실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에겐 여고생 네 분의 애교 세트가 있는데, 비가 와서 아까 못 봤어요. 비가 와서 아까 못 봤어요. 여기서 네. 애교 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1더하기 2는 귀엽지. 2더하기 2는 귀엽지. 3더하기 3도 귀엽지. 4더하기 4도 귀엽지. 박범신 선생님, 뿌잉뿌잉. 네. 자, 오늘 뭐, 이, 남식의. 뿌잉뿌잉 뭔지 아세요? 뿌잉뿌잉? 같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자, 오늘 그, 댁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 이게 좀 드물죠? 예, 네, 드문 일이죠. 이렇게 많은 팀들이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을 때 내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군데군데 남으세요. 젊음에 대한 이야기, 또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세요? 나는 청춘에 대해서 갔는데 감수성은 기본적인 연민이에요. 이 피는 뜨겁고 그러나 사방의 길은 뚜렷하게 안 보이는 그 지점에서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실은 속으로는 쓸쓸한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청춘, 내 청춘의 색깔, 색깔을 표현하시자면 선생님께서 겪으신 청춘. 내 안에 어둠이 가득 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했죠. 어두운 색. 아무래도 어두운 무채색. 거의 뭐 검은색에 가까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붉은색 같아요. 제 청춘을 생각해보면 실패의 연대기거든요. 계속 실패했어요. 저는 13번 떨어지셨죠? 13번이 아니고 13년. 실례지만 연세